네, 건축 법규 과목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총칙이고요. 이후에 나올 내용에 대한 용어의 정의 위주로 되어 있고요. 뭐 용어의 정의 이외에 개념적인 부분을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울 게 많습니다. 건축 법규가 어렵다 어렵다는데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외울 게 많아서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용은 쉽습니다. 왜 그런가요? 글로 써놓은 것을 그림으로 이해하고 그림으로 어차피 그림 이거로 그려져야 되잖아요. 설계에서. 그래서 이게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통째로 건축법 규칙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면서요. 용어의 정의는 정의대로 잘 알아두시고 외울 숫자들이 있어요. 그 외울 숫자는 간결히 외울 수 있는 것은 요약을 해서 외워두시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외우기 어려운 부분들은 표 같은 것으로 정리해서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공부할 내용이 이것도 많습니다. 법규가 어렵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외울 게 많아서 어렵더라. 그럼 외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간결하게 외우자. 이해하면서 이거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총칙이에요. 이제 건축법규 시작입니다. 총칙. 자, 우선 첫 번째 건축법의 목적과 구성이 있어요. 건축법과 아니라 건축법의 목적과 구성. 건축법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 두냐라는 게 건축법의 목적이죠.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이 법을 지정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두 번째, 2조 같은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달아놓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법은 그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법은, 나오네요. 건축물. 자, 이제 간단하게 용어적인 막막막막 합니다.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건물도 있고 건물 이외에 뭐 담장이라든가 뭐 의자 같은 것들이라는 거 적용 부분 이런 게 주렁주렁주렁 많습니다. 그럼 이러만한 땅에 도로가 있으면은 건물도 세워지고 나무도 있고 그다음 마당 같은 것도 있고 구조물도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 이 하나는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대지경계선에 지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가지고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즉, 이 몽뚱그려서 모두 다 이것을 이 대지경계선 내에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건축물의 대지. 땅에 대한 부분이에요. 땅에 대한 부분을 정한다는 거예요. 땅이 만약에 판판하면 좋은데 이게 판판하지 않고 물러요. 이거 단단하게 다져야 되고. 탄탄한 곳에다 집을 세우면 걱정이 없는데, 무른 곳에다 집을 세우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해필이면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걸쳐서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땐또 보강을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주렁주렁 기초를 내린다든가. 이 대지에 대한 안전한 사항들, 대지를 안전하게 잘 조성을 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니까, 대지에 관해서도 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구조. 안전한 구조여야 되겠지요. 이게 예쁘기만 하면 뭐래요? 튼튼하지 못하면 살다 보면 삐그덕삐그덕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구조, 설비, 건물이 있으면요. 건물 내에 물도 와야 되고요. 전기도 와야 되고.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요. 껍데기 자체는요. 표피예요. 건물의 외피가 되는 것이고. 우리 뼈가 있잖아요. 뼈가 몸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조예요. 구조. 안전해야 되잖아요. 부러지면 뭐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설비는 어때요? 건물의 설비는. 우리 몸으로 보면 혈관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혈관이라든가 힘줄 이런 게 있잖아요. 신경계통. 이런 것들이 설비예요, 건축에서는. 그래서 대지도, 구조도, 설비도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건축법에서요. 용도도 정하는 거예요. 무엇에 써라.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쓰이는 용도다라고 할 때는 주택으로만 쓰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거긴 주택으로 용도는 쓰지 말고, 뭐 상업 건축으로만 써라라면은 그 안에다가 주거로 사용되는 주택 부분은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의 넣는 거예요. 용도 등을 정해서 건축물에 안전하게끔 그다음에 기능에 잘 맞을 수 있게끔 어느 땅이 있으면은 거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취락지고 집으로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주택지잖아요. 그래서 전용 주택지다라고 해서 전용으로 해놓는다라든가 전용 주거지역 뭐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걔네만 있으면 안 된다. 상업적인 기능도 하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구 형식으로 만들어라면 상업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업지역,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능, 도시의 기능까지도 포함해서 기능, 환경,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미관도 생각을 해야죠. 경관도 생각을 해야죠. 내 집은 내 맘대로 짓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과 어울리게. 아니면 기타 등등의 환경,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미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킴으로써 전국에는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건축법을 정한다는 거예요. 자, 간단한 설명이지만은요, 알아주실 것은 이거예요. 간과하면 안 될게. 예를 들어 다음 중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법의 목적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내면은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구조에 관한 사항, 설비에 관한 사항 정하고 있죠. 세 개내면은 나머지 아닌 것을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기능과 환경과 미관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된다는 거 맞는 내용이잖아요. 1, 2, 3, 4 낼 수도 있고요. 1, 2, 3 해놓고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지역지구를 지정한다라는 것. 건축법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상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도로를 만든다라고 할 땐 도로는 건축법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로법 쪽에서 만든다. 또는 사도법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집안의 필지를 정한다는 것, 건축법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건축법의 목적에서의 종류는 대지구조 설비 용도라든가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켜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 이바지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보다는 거예요. 자,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 대구설용, 대구설용, 대지구조 설비 용도죠. 정하고 안기환미, 안기환미, 안전, 인기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전과 기능, 환경, 미관. 대구, 설용, 안기, 환미 해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게 주목적이다라는 거. 꼭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대구, 설용, 안기, 환미, 공공, 복리. 알아두시면은요, 건축법에 서정하고 있는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려면 금방 알겠죠. 자, 대구, 설용, 안기, 환미예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밑에는 구조예요. 구성체계. 건축법의 구성체계가 있고요. 구성체계에 보면 제일 상위법으로는요.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있고요. 건축의 관련 법에 대해서만 얘기 논하는 거예요.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하에 아래에 시행령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령이 있고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다음에 장관령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어요. 하위법이죠. 상위법, 하위법이에요. 그래서 하위법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각 자치단체라든가 시도지사 쪽에서 정하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 법을 정해놓더라도요, 또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까지 정해놓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틀려요. 그 지역의 여건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면 자치단체장이 제일 잘 알겠죠.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위법이 법을 적용할 때는 오히려 우선 적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면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령 아래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규칙에는 건축법 이외에 구조에 관한 기준이라든가 설비, 피난 방화 이런 것들의 규칙들, 즉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돼가지고 예를 들어 행정규칙 같은 것들 무슨 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주렁주렁주렁 있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는요. 시라든가 도라든가 자치구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가장 잘 아는 상황이니까 그 조례를 정할 때에는요. 뭐 심의위원이 구성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그걸 정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들 이건 또 추후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구성만 알아두시면 돼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의 순으로 하위법령으로 가고요. 적용을 할 때는 거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상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더라라는 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렵게 이야기가 될 거고 논하게 될 거고요. 시행령상에서 나와주는 것도 당연 많습니다. 두 개를 우선해서 볼 거고요. 조례야 뭐 조례니까요. 우리 시험 말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험들 국가기관에 취직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조례에 관한 내용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아닙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용어의 정의로 넘어갑니다. 이제 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지. 대지가 아니라 대지입니다. 땅이죠. 그래서 대지는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공간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전 국토의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공간 정보. 국토 중에서도 산이 많은 곳도 있고요. 뭐 호수로 된 데 있고 바다랑 연접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죠?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도 있고요. 사람이 적게 사는 농촌 지역도 있고 이런 거 많아요.
그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어요. 그 공간에 대한 특성을,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공간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산만 있고 사람이 없는데 도시지역이다 정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지역인데 여기를 개발 못하게 막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런 정보를 구축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난개발이 되는 거죠. 마구마구 그냥 개발해요. 뭐 예를 들어 그린벨트 같은 거 지정해놨는데 다 풀어버리고 거기다 전부 다 아파트를 짓겠다, 뭐 공장을 짓겠다 해놓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 국토가 엉망진창으로 디벨로퍼들에 의해서 개발될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물론 얘 하나가 아니라 다른 법률 다 많습니다. 국토의 개입 이용하는 법률상에서 등등. 아니면은 요거는 사실은 요거는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국기법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만한 땅이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땅이 있노라, 여기는 대지로 사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노라, 그럼 이 대지에 대한 공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정보를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집을 요만큼만 지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높이 지면 안 되더라, 이 높이 졌으면 이거 철거하시오라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번관리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명주소라든가 지번지역, 지번주소처럼 구주소명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보를 구축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률에 따라서 필지를 나눈 토지다라는 거, 이게 그냥 대지의 정의고, 뭐 길게 얘기를 했지만은 간단하게 다시 살펴볼게요. 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또 이렇게 와서 도로가 가도 되겠어요. 이런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땅이 여긴 도로고, 도로면 도자로 표시됩니다. 대지면 대자로 표시됩니다. 아, 대자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요 대지에 대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100이다라고 할 때는 100번지. 지금은 주소로는 요 도로가 무슨 길이다 해서 뭐뭐뭐뭐 진달래길이다 해서 길 번호로 해가지고 요 대지에는 몇 번 해가지고 뭐 45면 45번, 여기는 55, 6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하기도 하는데 이게 100이에요. 100. 그럼 여기가 옆에는 뭐 101, 여기는 102. 번호가 매겨져 있죠.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요 하나하나가 필지예요. 필지. 필지고 이 필지에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번호를 땅의 번호다 해서 지번이라고 그래요. 학교 가게 되면 학번이 생길 것이고요. 태어나게 되면 주민등록 번호가 생기잖아요. 이 땅도 번호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줄을 걷다. 그러면 얘 하나하나하나 번호를 정해줄 수 있으니까 이 땅의 번호를 뜻하니까 지번이에요. 지번이에요. 그리고 요놈이 번지예요. 100. 어? 자, 그리고 여기다 내가 건축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 요 옆에 땅은 요긴 나의 대지예요. 그리고 이 대지의 경계로 가지고 있는 요 선들이 대지 경계선이 되겠고, 도로와 접한 요 대지의 경계선은 도로 경계선. 여기도 도로랑 접했으니까 도로 경계선이겠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대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대지다 해서 인접 대지가 되고, 그때 인접 대지와 나와의 대지 경계선 여기 있죠. 이게 인접 대지 경계선이 되고요. 여기도 만약에 필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선도 인접 대지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로 경계선이라는 말이 나온다든가 인접 대지 경계선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아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필지 하나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필지 하나에는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물을 짓던 대지의 지목이, 대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되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흙을 대신해서 대자가 대신해서 건물을 짓는다 해서 대예요. 만약에 여기가 전이다, 밭으로 되어 있다라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만약에 전이다, 여기서 농사를 짓는 밭인데 건물을 짓겠다 할 땐 지목, 대지의 사용,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전에서 대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개념만 잘 받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용어에 대한 간결한 정의 몇 개만 해보았습니다. 몇 개만 해본 거예요. 차후 공부할 때 또 굉장히 많은 용어의 정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지 범위가 있어요. 이건 잘 봐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대지 범위와 이 뒷장에 있는 또 대지 범위가 있어요.
여기서 대지의 범위는 둘 이상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를 이라고 했어요. 조건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나로 묶어서 인정하는 경우. 자, 이것은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필지가 있고 필지가 있어요. 얘가 100이고 얘가 101이에요. 원칙상으로는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대지에 지으면 되는데, 이때 둘 이상의 필지라고 했으니까 하나에 하나만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자, 100하고 101 두 개죠. 그럼 둘 이상이 된 거예요.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필지로, 자, 건물을 그러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나눠져 있지만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땅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점점점 얘는 여기 인접대지경계선. 100과 101번지가 있는데 100과 101번지를 나눠진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지처럼 이렇게 놓고 설계할 수도 있다. 건축할 수도 있다. 이게 이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두 개 이상,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럼요.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왕창, 왕창, 왕창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때 볼 수 있냐면요. 조그만 집들이 많았는데요. 넓적하게 거기에 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20개, 30개 또는 100개, 200개의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멍땅 일괄 구매해가지고 소유자를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회사에서 줬어요. 다 샀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아주 넓은 땅을 아파트로 길게 뭐 101동부터 여기 뭐 120동까지 해서 한 20개를 짓겠다라고 할 때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놓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서 하나의 대지처럼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 자, 하나 이상 두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상관없어요. 걸쳐서, 즉 하나로 놓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놓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하나로 놓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요 경우고요. 자, 두 번째 있는 것은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에 따라서 토지를 정의하고 대지를 정의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목을 정해놨는데, 이때 여기에 따라서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합병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0하고 100이라고 원래 하면 안 돼요. 다른데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서 합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합치면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이지만 101, 102 합칠 수는 없지만 넘버가 틀리기 때문에, 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요 아래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요 아래에 있는 요 경우에 하나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든 여기에 해당하든 여기에 해당하든 하더라도 합쳐서 계획할 수 있다. 하나의 필지로 놓고 계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고요. 네, 이건 이미 다 여기서 얘기된 거예요. 논해보면요.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지번 101, 102 전에 다르죠. 지번 땅의 번호가 틀리도 된다라는 거예요. 합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필지 도면의 측적이 다른 경우 토지계획 이용 계획서 또 확인원 이런 걸 떼게 되면은요, 토지 이용 규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접속을 해서 번지수를 딱 넣게 되면은 이렇게 딱 인터넷에 이렇게 딱 눌러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토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지역 지구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나오고,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쪼글쪼글쪼글 요 경우라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빨갛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100이면 100하고 동그랗게 딱 표시가 됩니다. 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보가 대지 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는 얼마고 뭐는 뭐 이게 나와요. 소유주는 누구 이렇게. 요것을 확인했더니 여기에 축적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가 뭐 500분의 1이다. 근데 여기 말고 다른 대지를 한번 떠봤다. 여기는 100, 101인데 이쪽에 그렇게 큰 땅이 있는데 여기는 105번지다. 했더니 여기 요 안에 안 들어가서 축적을 더 작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200분의 1이지만, 500분의 1이지만 이곳을 보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해서 얘는 1000분의 1 또는 800분의 1 될 수 있어요. 또는 1200분의 1 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크기가 달려들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땅은 땅이에요. 왜요? 치수는 똑같잖아요. 땅의 치수는. 축적이 다를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인접한다는 것은 지금 101하고 100하고요. 인접되어 있잖아요. 인접되어 있는 것은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0, 101,
102가 있는데 100하고 102번지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놓고 설계할 수가 있을까요? 계획할 수가 있을까요? 건축물에 건축 가능할까요? 안 돼요. 왜요? 여기 101번지가 가운데 껴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지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접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지반 판판한 땅이면 판판해요. 근데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다 판판한가요? 막 산도 있어요. 그냥 확 꺼지는 부분도 있어요. 가다가 보면 또 꺼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얘가 100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1번지는 여기가 101번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쭉 가다가 경사 급격히 내려올 때 이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두 개 합쳐서도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 경사가 꺼졌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가다 훅 꺼져가지고 지반이 연속되지 않았어요. 지반이 연속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내가 여기 걸어갈 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이 뚝 절벽으로 된 데는 연속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못 가잖아요. 바지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연속되지 않더라도 여기가 만약에 또 100번지고 여기가 101번지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에 각각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당연하지만은 연속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100번지에서 101번지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건물을 계획할 수도 있겠죠. 여기 비워놓고 예를 들어서 뒤로 가게 해놓는다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브릿지 걸어가지고 또 이용해도 되네요. 연속되지 않은 지반이라도 건축적으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연속되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가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도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로 놓고 하나의 위에처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상에 걸쳐서 건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연속해서 또는 합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고 밑에 단서가 있어요. 얘도 중요하지만 얘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에서 있어요. 토지에 항상 다만이라는 게 붙어요. 법에는 다만이라는 것은 위의 것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다만이에요. 예외 규정이라고 합니다. 되게 다만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예요.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별표. 이건 별표 시나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가 여긴 김씨, 여기는 이씨, 여기는 박씨의 땅이에요. 김씨가 100번지의 건물을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작아요. 101번지도 사서 내가 내 소유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큼지막하게 건물을 쓸 수가 있는데, 계획할 수가 있는데, 건축할 수가 있는데 100번지가 있는데 101번지는 이씨 건데 안 샀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101이 있는데 허락도 안 맞고 내 땅이지만 내 땅을 넘어가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맨 밑에 게 이거예요. 토지의 소유자 100,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 101 서로 다르거나 다르잖아요. 김씨이시니까. 소유권 외에 권리관계가 또 다른 권리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는 합쳐서 하나의 건축물로 계획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은 간단해요. 내가 사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여기 1번부터 100개의 땅이 있고 몽땅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번부터 100번까지인데 99개를 샀고 맨 마지막에 100번째 땅은 안 샀어요. 근데 여기를 포함해가지고 계획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몽땅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부지를 매입할 때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경우는 위의 내용들은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얘네는 이해만 잘하면 돼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놓고 계획할 수 있는데 다만 안 되는 경우는 맨 밑에 있는 거 여러 가지 토지가 있으면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소유주는 하나로 해서 하나로 계획할 수 있지만 각각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불가능하더라라는 거 문제는 얘로 나옵니다. 얘로. 얘가 아니라 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인정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다르더라도 가능하다라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이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봤던 것은 이렇게
두 개가 다르더라도 하나로 대신의 조건은 요 토지의 소유자는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고 요 단서는 요거는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 요때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일부라고 그랬어요. 이게 100번지예요. 근데 이 땅이 엄청나게 커요. 이거 한 200m고 이것도 한 200m가 돼요. 엄청나게 큰 땅이다. 건물을 크게 짓을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다가 요만큼만 건물을 짓겠다. 요거 한 30 또는 40m만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집 하나 짓고 나머지는 뭐 다른 걸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은 하나 이상 하나든 두 개든 상관없이 일부만 내가 건축물에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 경우라는 거예요. 하나 이상의 필지 중에서 이렇게 일부만 대지로 해서 계획을 할 수 있느냐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 그 경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된 경우에 도시나 군 어떤 시나 군 단위에서 여기에 건물 공공 건물 넣을 때라든가 도로 넣는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공원 뭐 넣는다라든가 일부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 뭐 넣는다라든가 좀 어그지지만요 이해하는 차원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일부만 사용할 때 그때 도시 군 계획 시설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넣을 때에는 일부도 잘라가지고 필지로 놓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분할해서 분필해가지고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잘라서 요만큼 쓰겠다. 그러면 101번지네요. 그럼 여기는 101-1이 되겠죠. 이렇게 잘라면. 그 다음 번지수 보면은 뭐 120-1번지다라는 옛날 주소 보면 있어요. 이거는 120자리가 있었는데 얘를 잘라가지고 원래 120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21자리가 있으니까요. 121을 안 두고 122였는데 잘라가지고 120-1 놓고 원래 거는 120 잘라질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분할된다는 거죠.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고요. 결정 고시된 경우는 이렇게 하고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농토가 넓잖아요. 그때 일부만 잘라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한 집으로 자기 집을 짓는 거죠. 집 살면서 농사를 짓겠다 할 땐 일부만 잘라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에요. 이것도요. 산지관리법에서도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다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큰 하나의 땅 중에서 일부만 사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네 번째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그린벨트 같은데 만약에 그린벨트 해제해서 여기를 이제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허가 얻은 거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개발행위 얻으면은 가능한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죠. 다섯 번째는 사용승인 신청 시에 사용승인은요 이거예요. 건물을 설계했어요. 그 다음에 시공을 했어요. 그럼 시공이 끝나면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건물을 다 완공을 했으니까 완성을 했으니까 사용을 하겠습니다라는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게 사용승인 신청이고 신청을 했을 때는 사용을 하시오라는 승인서를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 다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 시 다 끝났으니까 준공됐으니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신청 시에는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되겠죠. 왜요? 어떻게 잘라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만큼 중에서 내가 이만큼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100 1이었으면 여기도 101이 아니라 여기는 101-1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분필, 필지를 나눈다라는 게 분필이에요. 요분필이 아니에요. 분필, 필지를 분할한다 해서 분필해가지고 놓을 때 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필이라는 것은 합친다라는 것은 요거 합쳐가지고 원래는 나눠져 있던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놓고 건물을 이렇게 배치도 보니까 이런 상태다 할 때는 합쳤으니까 합필이에요. 두 개를 합쳤어요. 세 개를 합쳤어요. 합필이에요. 합필과 분필. 나누는 건 분필이라는 거. 그래서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 이상을 일부만 사용했으니까. 앞쪽에 있던 것은 둘 이상을 하나로 쓰는 경우는 합필. 합치니까. 이렇게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나누어지는 필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 아주 옛날에는 이 문제가 자주 등장했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이 문제를 보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이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예정에서 건축물이에요. 이번엔 건축물.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토지에 정착이 되겠죠. 근데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디일까요? 한강에 가니까는 떠다니는 뭐 그런 게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럼 토지가 아니에요. 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이라는 거죠. 공작물. 그런 것처럼 떠 있을 수도 있는데 원칙으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어야 되고요. 그럴 때 다음에 해당하면 건축물이고 그때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붕 플러스 기둥 예를 들어서 지붕 플러스 벽 이렇게 이런 지붕이 있고 이런 지붕에 기둥만 있으면 기둥이 이렇게 만약에 네 개가 서 있어요. 그러면 얘는 공작물이다. 이게 땅에 붙어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건축물로 보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근데 뭐 규모라든가 아니 용도에 따라서 안 받는 경우도 있긴 신고사항이라든가 허가가 아닌 아니면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다 조그마한 강아지 집 하나 짓는데 그거 뭐 구청에 가가지고 사기도면 넣어서 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아닌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 준용하는 경우에 이 뒤에 또 주렁주렁주렁 나옵니다. 지붕과 기둥이라든가 또는 기둥이 없이 벽만 있어도 즉 지붕과 벽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이건 당연히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십니다. 기둥만 있어서 건축물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벽만 있어서 건축물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에 부수되는 이런 거에 부수되는 시설물, 여기에 의자 하나 뒀다, 이렇게 의자 뒀다, 의자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탑을 뒀다, 얘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의자까지 뭐 포함해가지고 이것이 건축물이다 하긴 애매모호하지만 조경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부수되는 대문이라든가 주로 담장 등 이런 것들이 부수되는 시설물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하고 다똥거나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밑줄 치세요. 이런 것들도 건축물이다. 무슨 의미냐? 지하예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럼 차가 다닙니다. 차가 막 부릉부릉부릉 다녀요. 그리고 이 밑에 땅 밑에예요. 이 위에는 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는 그런 게 그려지기가 어렵죠.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세력이 될 때가 있네요.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하도를 만들어서 이쪽에서부터 요 길 가로질러가지고 밑으로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경우가 있겠죠. 땅 밑으로는 도로 밑으로는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도로 위로는 브릿지를 걸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봐두셔야 되는데 그때 요 규정상으로 볼 때는요. 지하나 밑으로 가들어갔죠. 또는 고가의 공작물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육교처럼 올려가지고 뚝 만들 수도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위에 보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인데 얘는 토지에 정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쑥 들어가서 있다라든가 정착하는 게 아니라 위에 붕 뜬 거잖아요. 이럴 경우라는 거예요. 단서를 따로 준 거예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때 여기다 사무소라든가 공연장, 여기다 지하에 공연장을 넣는다라든가 점포, 통로 쭉 가다 보면 지하 통로에 가게 같은 거 점포도 있잖아요. 그런 점포를 둔다라든가 지하에 차고를 둔다라든가 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차고 쫙 주차장 뒀잖아요. 둔다라든가 창고를 두는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정착하 토지가 토지에 이런 공작물이 정착해서 건축물로 인정받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이런 것들은 건축물로 보고 건축법에 준용을 하라는 거예요. 참조 이것도 그냥 이해 이거는 외우고자 하실 거 없어요. 이해를 하되 더 중요한 것은 본래 본류의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지붕과 기둥, 그다음 지붕과 벽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외에 대지경계선 내에 지어지는 대문이라든가 담장 기타 등등은 부수되는 시설물로 몽땅 다 건축법에 준용받는다라는 거, 준용한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거한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이 있어요. 앞쪽에서는 건축물을 정의했지만 얘는 공작물이에요.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을 왜 여기다 갖다 냐.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역시 건축법에 준용한다라는 거예요. 허가 과정으로 가든 신고 과정으로 가든 이 부분들은 똑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건축법에 준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몽땅 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울지 보기로 할게요. 우선 높이가 6m를 넘는 굴뚝, 6m짜리 굴뚝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6m짜리 굴뚝은 6m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건축법에 준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6.1m다, 6.1m짜리다 굴뚝이 하필이면은 그랬으면 6m가 넘기 때문에 얘는 공작물이 건축법에 준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단 8번은 아니에요. 8번은 좀 달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6m를 넘는 굴뚝은 넘는다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로서 건축법에 준용. 그 다음에 두 번째도 6m네요.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이와 유사한 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 건축법 준용. 세 번째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세운다 또는 광고판을 세운다라고 할 때에도 일정 규모가 넘는 것으로 보고 이 공작물은 건축법에 준용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4m냐면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 1층이고 2층이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층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건축법상으로 보면은 4m를 한 층의 높이로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공작물을 이렇게 광고탑 같은 걸 세웠어요. 그럼 여기에 세우면은 2층에는 연관성이 없고 1층까지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혹시라도 네가 네 가게 앞에다가 광고판을 세우는데 이거 더 높이 세워가지고 2층에서 창문에 가린다든가 여기에 영향을 주지 말아라. 따라서 높아지게 되면은 통상 자기의 높이 영역보다 높아지니까 문제가 있을까봐 이거 보겠다. 건축법에 준용을 해서 신고든 허가 과정을 거치려는 거예요. 자기 집 범위 넘어가지 않게끔. 통상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죠. 고가수죠. 높은 빌딩이 있으면 이 위에 옥상 탱크 설치할 때 이 높이가 8m를 넘을 때에는 뭐 10m, 15m 갈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넘으면은 과히 높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안전의 문제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조에 대한 문제라든가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준용할 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 적용 요거 높이 2m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 대지경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 담장을 설치하는데 5m짜리 담장을 설치했다. 담장의 기능으로 볼 때는 5m짜리가 될 수도 있는데 2m짜리도 담장의 기능 하잖아요. 담장은 뭐예요? 넘어가지 못하게 시각적으로라든가 행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담장의 경계를 뜻하는 건데 굳이 왜 5m를 넘냐? 근데 여기서는 2m예요. 2m만 되더라도 상호 간의 대지에서 이 경계를 뚜렷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하더라. 2m가 돼도 되고 1.5m가 돼도 되고 1m로 가도 되는데 왜 2m를 넘느냐? 2m를 넘는 옹벽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그 다음에 2m를 넘는 담장이라든가 이렇게 높이 갈 때에는 2m 넘을 때에는 왜 그런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건축법의 준용을 받으라는 거예요. 안전에 관계되기도 하고요. 추후에 이 담장 같은 경우에 세워서 불법적인 건축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옹벽 같은 경우는 안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여섯 번째는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오. 만약에 지하공간에 내가 건물을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구멍을 뽕 파가지고 지하를 만들었어요. 이럴 때 이 지하를 만드는데 용도가 지하대피오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피오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주택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임대할 수가 없어요. 세 받을 수 없어요. 혹시라도 그럴까봐 지하의 대피소를 만드는데 이때 30제곱미터를 넘게 되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일정 규모가 넘는 초과는 공작물로 보고 건축법을 준용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검토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공간으로 지하를 파는 건 문제 삼지 않겠는데 커지면 문제 삼겠다라는 거예요. 자, 30제곱미터예요. 다 보니까 넘는이죠. 초과하는이에요. 여태까지는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높이 6m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그물망이 쳐져 있는 골프 연습장에 보면 이렇게 철탑에서 그물을 묶어가지고 놓으니까 그 철탑 6m를 넘을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길에 가다 보면 전선줄, 전기줄과 있는 거, 철탑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거 유사한 철탑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은 6m를 넘을 때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로 보고 건축법 준용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넘는이에요, 이제. 넘는이고. 맨 밑에 보면은 높이 8m 이하. 이번에 넘는 게 아니라 이하예요. 자, 별표 하나 쳐놓고요. 일단에는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일 경우에는 8m 이하일 때에도 공작물로 보고, 그럼 8m 초과에서는 그냥 건축물이에요. 당연 받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은 있어요. 8m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이지만은 외벽이 없는 곳에서 한해가지고는 공작물로 보고, 외벽이 있으면은 뭐예요? 건축물이에요. 공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결국은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법에. 이유가 비워놓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들어가요? 차가 들어가잖아요. 차만 들어가나요? 사람도 들어가잖아요. 위험도 높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다른 건 사람들이 생활할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요건 몰라도 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중요도 높다라는 거. 자, 이제 외우는 방법이에요.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쭉 둘러봤으니까 외우는 방법이에요. 잘 보시면은 제일 낮은 거 있어요. 낮은 거 보기 여기 있네요. 옹벽이나 담장 2예요. 가끔씩 그냥 외우는 쉬운 방법이에요. 몇 개는 해드릴 건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오게 되면 직접 이렇게 외우는 요령을 세워가지고 한번 적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옹벽. 써보죠. 뭐 옹벽 있고, 옹벽과 그다음 담장 있어요. 이렇게 외울 때는 2m를 초과한다라고 했어요. 넘느니까 초과예요. 만약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보고 건축법에 준용, 적용한다는 거예요. 준에서 적용한다는 게 준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옹, 담, 이.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옹담쌤이 아니라 옹담 2예요. 옹담 2일 때, 다 초과니까는 초과는 뭐 굳이 적을 거 없어요. 옹담 2. 그래서 그 다음 2m 다음엔 4m네요. 4m가 있네요. 그 다음 6m니까요. 2, 4, 6, 8. 이런 순이에요. 4m니까 광고탑, 광고판탑, 광고는 4m네요. 4m 없죠? 하나예요. 그래서 외울 때는 광고 4. 광고가 그럼 4m 초과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이다. 건축법에 준용한다. 그 다음에 6이죠. 6m를 넘는 굴뚝, 6m를 넘는 장식탑 이런 것들. 그러면 6m를 넘는 굴뚝의 굴, 그 다음에 6m를 넘는 장식탑의 식, 그 다음에 기념탑의 기. 자, 보세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굴, 굴뚝, 그 다음에 장식탑의 식, 장식탑, 그 다음에 기념탑의 기, 굴식기 얼마예요? 6. 6이죠.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고, 그래서 굴식기 6. 그 다음에 6도 있어요. 밑에 보세요. 6m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설, 통신용 철탑 있죠. 요 옆에다가 하나 더 쓰는 겁니다. 똑같이 골, 골프 연습장의 골, 철, 철은 뭐예요? 철탑, 통, 골, 철, 통, 통은 뭐예요? 통신용 철탑, 골프 연습장의 철탑, 통신용 철탑, 골철통 뭐예요? 똑같이 6이잖아요. 굴식기 6, 골철통 6,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는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8이 있어요. 8 뭐죠? 고가 수제, 고가 8. 또 있나요? 밑에 있네요. 근데 따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가 수조는 고가 8, 8m를 초과할 때에 일정 규모 이상 공작물로 보고 건축법에 준용하는데, 맨 밑에 있는 것은 기계식 주차장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따로 이렇게 바닥판을 만들고, 이렇게 바닥판을 만들고, 이렇게 바닥판 세 판을 만들어가지고 요 판때기를 철골조로 해가지고 철골 기둥, 이렇게 기둥으로 넣어 만들어가지고 여기 입구를 만들어서 차단기 설치해서 차가 샥샥샥 올라와서 샥샥샥 올라와서 주차를 한다. 물이 많이 받죠? 병원에 가면 이거 있잖아요. 병원 뒤에 주차하세요 하면 철탑으로 되는데, 딱 철골조로 되는데 덜덜덜덜덜 그리고 엄청 소리 나가지고 올라갑니다. 마트에 가도 이게 뒤에 가면 있어요. 철골조로 된 거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이게 세 판, 즉 1층, 2층, 그 다음에 3층은 없다. 왜요? 여기 지으니까 8m니까 3층을 올라가려면 이 높이가 굉장히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8m를 둔 것은 두 개 층까지 벽으로 외벽이 없는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철골조로 하게 되면 얘는 공작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 둘, 세 개층, 옥상층까지 세 개층은 주차할 공간으로 쓰겠지만은, 그리고 왜 8m? 그러면 이게 3m일 수도 있지 않냐? 3.5일 수도 있고.
건축법에서 얘기했잖아요. 한 층의 높이가 규정되어 있다 몇이다라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큰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높이가 딱 없기 때문에요. 이때 전체 높이가 이거 한 20m까지 했으니까 이 20m짜리 건물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4m를 한 층의 높이를 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가네요. 4, 5, 20이니까요. 5층 규모의 탑이라든가 아니면 구조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 CTV에 보면은 높은 어떤 장식탑, 기념탑 같은 게 세워지면은 뭐 10층 규모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뭐 20층 규모의 뭐 이렇게 층수가 정해지, 층고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4m를 한 층의 층고로 보기 때문에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인데 외벽이 없는 것은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로 보고 건축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정리하면은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로서 건축법에 준용하는 경우에 옹담이 초과할 때 응벽이나 담장은 2m 초과할 때 고가 4, 굴직기 6, 골철통 6, 고가 8, 고가 수제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그 다음에 똑같은 8이지만은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게 외벽이 없는 것은 공작물, 외벽이 있으면 얄짤 없이요. 뭐죠? 건축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길게 설명을 했어요.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뭐 한번 설명만 들으면 돼요. 이거는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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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넘을 때는 공작물이구나 건축법에 준용하는구나 여기서 끝.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둔다면 외우는 방법 옹담이 뭐 고가사 그 다음에 광고사 참 광고사 그 다음에 불식기 6 그 다음에 또 고가 8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지하 30 보너스로 지하 3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지하 대피소가 30제곱미터를 넘으면 공작물 만약에 지하 대피소가 20제곱미터다라고 하면은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에 준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아니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해요. 항상 우리가 뭐 법을 적용을 하다가 보면요. 이게 법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니까는 나는 내 맘대로 그러면 20제곱미터니까는 이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공간에 뭐 다른 공간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법상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조례라든가 기타 부분 행정적으로 실무할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용어의 정의는 일단 봤어요. 용어의 정의를 간결하게 봤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용어의 정의입니다. 총칙에서는 용어의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이야기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념 부분이라든가 분류에 대한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세세하게 알아야 될 것들, 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차분차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